오늘은 애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월 15일 미국 주식시장에서 애플이 폭등하고 있지요. 이거에 앞서서 베버리힐스에 사시는 제나리님, 저희 이 영상 확인하시면 카카오톡에 남겨주신 댓글의 답변으로 저희 카톡 링크하고 아이디 남겨드렸거든요. 타고 들어오셔서 꼭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지금 리딩해 주겠다고 문자 카톡 받은 곳은 저희가 아니라 사기 업체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답변 저희 타고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애플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주놀, 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미주놀입니다. 먼저 3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번에 합격하신 주공 2기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돌아온 토요일부터 수업이 시작되는데, 질문을 지금부터 많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라이브 때는 여러분의 모든 질문을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에 대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습니다. 왜 미주놀에서는 애플 이야기를 다루지 않습니까? 아마존도 다루었고, 페이스북도 다루었는데, 왜 애플의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나요? 제대로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제대로 준비해서 애플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참 존경했던 고 스티븐 잡스에 대한 예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너무 엄숙해지네. 자, 좀더 풀고. 스티븐 잡스가 이미 생을 마감한 지도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요. 제 눈에는 여전히 아이폰을 처음 개발하고 그 발표회를 하던 청바지에 까만 티셔츠를 입고 있는 잡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저는 지금도 시간이 날 때마다 스티븐 잡스의 생애를 다룬 두 편의 영화를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의 통찰력을 키우기 위함인데요. 사실 지금의 테슬라가 있고 지금의 수많은 나스닥의 IPO에 상장되는 신생 기업들의 정말 정신적 조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티븐 잡스. 꼭두 편의 영화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뭐죠? 마소의 빌 게이츠와 함께 그두 사람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예 잡스의 일대기만을 다룬 영화가 있는데 참 좋습니다. 그 영화를 보다 보면 정말 잡스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었는지, 또한 가지 그 잡스의 스피릿, 그 정신, 그 레전드의 그 통찰력이 지금도 보는 내내 저희에게 계속 전달해 오는 느낌인데요. 저는 그 영화를 한 100번은 넘게 본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미국 주식시장에서 애플이 정말 잘 나가고 있습니다. 4% 넘게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아침에 통키뉴스 때도 잠깐 다루었지만, 일단은 미국 현지에서 쏟아지는 애플에 대한 기사는 애플이 아이폰의 판매량을 더 늘리겠다, 30% 정도 더 판매량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기사로 인해서 지금 애플이 이렇게 오늘 애플 주식이 잘 나간다라고 일단은 얘기해지는데, 조금 더그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몇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시중에 나와 있는 기사들을 제가 먼저 핵심만을 뽑아서 소개해드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지금 박스권에 갇힌 애플의 주식, 애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접근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이 내년에 아이폰 생산량을 30% 늘린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올해 출시되었던 아이폰 12는 유일한 처음의 5G 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폰 11까지는 5G 지원이 안 되거든요. 자, 5세대 이동통신. 더불어서 지금 가장 강력한 테크 업체였던 중국 화웨이가 지금 미국 정부의 제재로 거의 스마트폰 사업을 접고 있는 상황이죠. 무너지진 않을 것 같은데. 전 세계, 특별히 일본의 뭐, 니혼게이자 신문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기간으로 봤을 때 내년에 최대 9,600만 대, 약30% 정도의 생산을 더 늘릴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난달에, 지지난달이죠. 10월달에 출시된 아이폰 5G, 아이폰 12가 전 세계적으로 크게 흥행하면서 생산량을 크게 올렸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더불어서 애플은 지금
일종의 프라이버시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투명성 강화가 핵심인데요. 역시 한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 돋보이게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iTech의 공룡주들이 지금 어떠한 문제에 부딪히고 있냐면,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의 보안의 취약점을 드러내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계속 제출하라라고 하는 미국 정부의 압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오늘 뉴스에도 말씀드렸지만 애플이 이제는 앱 활용에 대한 데이터를 한눈에 볼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데이터 추적이 이제 내년부터는 이용자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애플의 프라이버시 정책, 즉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더불어 지난 2018년 3월에 불거졌던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이후에 프라이버시는 IT 업계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게 어떤 거였냐면 페이스북이 데이터 분석 업계 캘리포니아를 통해서 약8,700 캘리포니아가 아니죠. CA가 방금 말씀드렸던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를 통해서 약 8,700만 명이 넘는 사용자 데이터가 유출이 돼서 논란이 빚어졌죠. 그래서 아마 저때 페이스북을 다 탈퇴한 일이 많이 벌어졌고, 이게 전부터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저는 하지 않고 있는데, 또한 제3자에게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권한을 쉽게 넘겨주는 어떤 정책 탓에 대해서 심한, 문제에 부딪혔고, 사실 저때부터 페이스북은 주춤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애플의 일방적 정책 강행에 대한 반발도 물론 있습니다. 즉, 이용자 데이터 추적과 관련해서는 개인의 사전 동의에 기반해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돕는 일종의 옵트인 방식을 의무화하는 정책이 크게 반발하고 있죠. 즉, 이용자들이 자신의 활동 데이터를 추적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확률이 높고, 이에 따라 맞춤형 광고가 힘들어질 것.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 광고는 사실 가장 큰 수입원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거지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애플이 한발 빠르게 움직였다고 하는 것. 사실 이거는 오래전부터 컴퓨터의 OS를 봐도 애플의 iOS, 애플의 윈도우, 사파리, 윈도우와 그 다음에 일반 마소의 윈도우 같은 경우는 보안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애플을 따라가지 못했죠. 쉽게 생각했을 때 맥북 사용하다가 바이러스 걸린 적 거의 없으시죠? 근데 바이러스는 다 윈도우 버전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쪽의 바이러스들이. 예전부터 이 보안 문제만큼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애플이 고수해온 애플의 정책이기도 한데, 최근 들어서 이 문제들이 다른 기업들한테 불거지면서 이런 부분이 애플한테 굉장히 큰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 또한 연결이 되는데요. 아이폰을 비롯해서 아이패드, 맥, 애플워치, 애플 TV 전반을 통해서 적용이 되면서 앞서 애플은 iOS 14 업데이트를 통해 마이크, 카메라, 클립보드 등에 대한 접근을 앱에 대한 접근을 시각적으로 알리는 프라이버시 정책을 계속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애플의 발빠른 정책이 최근에 빛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바른 분석이고요. 이게 좀더 발전하게 되면 이제는 원하지 않는 광고는 보지 않아도 되는 정말 진정한 애플의 개인 정보 강화 정책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불어 요즘 애플은 파트너십에 있었던 이들과의 결별을 계속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예정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애플 자체에서도 CPU를 개발하고 있고 심지어 애플 자동차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소문들이 계속 나잖아요. 인텔에 이어서 퀄컴도 애플이 지금 이제 계약을 끝내버리겠다. 왜냐면 저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애플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모든 것은 사실 애플 또한 IT 업계를 흔들어버리는 하나의 액션으로 치워지고 있습니다. 즉, 인텔의 CPU 버리고 자체 개발한 CPU MI라 그러죠. MI를 개발해 탑재한 노트북 컴퓨터를 이번에 출시했는데 반응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퀄컴 칩을 대체할 자체 5G 모뎀 칩을 개발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퀄컴 주가는 많이 내려가겠죠. 더불어서 TSMC와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칩을 개발 중에 있고요. 이런 기사들이 이제 애플카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전망이 있는데, 애플카에 대해서는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종합이 되면서 코로나 사태에도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증가되고 있다. 더불어서 시장에서는 IT의 생태계를 다시금 애플이 흔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애플이 넘어야 될 산들도 좀 있습니다. 오늘 방금 들어온 뉴스에 따르면 인도 아이폰 공장에서 수천 명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이유는 임금 때문에. 근데 저는 인도에 아이폰 공장이 있었는지도 몰랐네요. 아이폰 공장은, 애플 공장은 중국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리고 계속된 삼성과의 전쟁, 경쟁에서도 결코 애플이 유리한 모습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얼마 전에 어저껜가요? JTBC 뉴스에서 보니까 애플 코리아가 정말 문제가 많더라고요. 한국의 애플 코리아는 건물의 자기들의 위치까지도 그냥 익명으로 처리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서비스가 안 좋은 나라 애플 코리아, 전 세계에서 가장 애플의 서비스가 좋은 나라 미국.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미국 애플 제품을 구입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미즈놀 팀장은 본사에서 한국 쪽 시장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희 본사의 주된 제품 중에 하나가 미국 애플 제품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미국 아이폰 좀 싸게 구입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시는데 싸게는 안 됩니다. 정확한 제품을 신속하게 보내드릴 수는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한 단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내년도에 아이폰 생산을 30% 늘린다는 것이 지금 어저께 오늘 이렇게 애플의 주가를 폭등시킬 만한 요인인가? 애플은 왜 하필 이때쯤에 생산량 30%를 늘린다라고 하는 기사를 터뜨렸을까? 일단 애플은 공식적으로 자기들의 아이폰이 몇 대가 팔렸는지에 대한 거를 발표하지 않고 있어요. 다만 애플이 모든 부품을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애플한테 부품을 조달하는 하청업체들이 얼마만큼의 부품들이 나가는 거에 따라서 시장은 아, 이번에 아이폰을 많이 팔았구나, 적게 팔았구나를 평가하거든요. 옛날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내년 한해 동안 애플은 아이폰 9형과 신형 모델을 포함해 약총 2억 3천만 대를 생산하게 될 건데요. 익명의 애플 주요 부품 제조업체는, 익명이죠. 이거 밝히면 안 되니까. 자, 일본 니케이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1분기와 2분기 생산 계획이 이미 정해졌고 전망이 무척 밝다면서 아이폰 12 시리즈의 상위 모델들이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올렸고 아이폰 12는 예상대로 아이폰 12 미니는 다소 저조한 판매량을 보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애플은 이미 지난 2018년과 2019년 야심작으로 만들었던 애플의 아이폰들이 사실 2년 연속 스마트폰 출하량의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아이폰 출하량은 1억 6천만 대로 전년 대비 1%가량 감소한 수치였는데요. 전 세계에서 팔리는 아이폰의 숫자를 감안했을 때 1%는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자, 애플은 몇년 동안 계속 고전을 했거든요. 사실 더 이상 새로운 게 나올 수 없다라고 고전을 했는데 이번에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타이밍은 참 좋죠. 일단 화웨이가 지금 주춤거리고 있고 5G 시장, 5G. 그러니까는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삼성의 갤럭시가 작년에 5G를 오픈했거든요. 근데 먼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제대로 만들고 나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MU라고 하는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영상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애플은 5G 시장에 맞추어서 본격적인 아이폰 12를 지금 출하를 하면서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전략으로 갔는데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애플의 시대는 끝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애플의 가장 핵심적인 DNA가 뭐냐? 리노베이션이거든요. 리노베이션. 그렇죠? 만약에 잡스가 지금도 살아 있었다고 한다면 월런 머스크와 함께 굉장히 좋은 선의의 경쟁자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을 벌려고 파는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물건을 만든다라고 평소 살아 있을 때 이야기했던 잡스의 신념. 하지만 잡스 사망 이후에 혁신의 모습을 잃어가는 것이 애플의 모습이었고요. 팀 쿡은 운영으로서 그러니까 정말 관리를 잘하는 관리자형의 CEO지 잡스와 같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리노베이션의 CEO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잡스가 지금까지 잘해왔던 거는 애플의 잡스의 덕이라고 볼수 있죠. 그렇죠? 잡스가 만들어놨던. 근데 이제 그 약발이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에 있는 상태에 그 리노베이션을 대표적인 테슬라한테 빼앗기게 된 거죠. 애플에서 자동차를 만든다는 얘기는 정말 오래전부터 흘러나왔습니다. 자, 애플에서 애플카를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가능성은 반반인데요. 쉽게 만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테슬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테슬라가 세상에 없었다고 한다면 만드는 거에 저는 90% 확률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전기 자동차밖에는 만들 게 없는데 애플에서 전기 자동차를 만든다 하더라도 지금 테슬라보다 더 좋은 차를 만들이라고는 보장도 없고요. 지금 시대에 역행하는 내연기관차를 만들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추측하건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를 비롯해서 수많은 전기 자동차의 굵직굵직한 인재들을 몇년 전부터 애플이 계속해서 스카우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애플이 차 만든다 하는데 완제품의 차를 만들기는 힘들어 보이고 완제품의 차라기보다는 이제 소프트웨어, 애플이 가장 잘하는 거 있잖아요. 소프트웨어 쪽으로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그쪽으로 애플카의 컨셉을 잡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건 조심스러운 저희 미즈놀의 추측인데 또 모르죠. 차한대딱 나올지. 근데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는 게 최근 애플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혁신에 대한 모습들을 강조하게 되면 사실 실패하더라도 계속 물건을 내놓아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애플 스토어 마켓, 애플 미국 현지 애플 마켓, 애플 스토어 가보면은 정말 싸지 않고 이쁘지도 않은 아이폰 케이스를 진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애플 왜 이러냐. 그 다음에 리페어 시장을 아이폰 8부터인가요? 액정 깨졌을 때 리페어 시장까지 진출하는 걸 보면서 아, 애플이 정말 돈이 없구나. 2020년 봄에 아이폰 SE2라고 하는 전화기를 내놓았거든요. 기존에는 부품들을 긁어모아가지고 만든 전화기였는데 시장의 반응은 참 실망스러웠죠. 어중간한 크기에 왜 그러냐. 정말 돈이 없나 보구나. 그리고 연속 작년, 재작년에 내놓았던 새로운 아이폰들의 모습 속에서는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모습들, 그쪽 카메라 렌즈가 세개 있는 것 빼고는 혁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근데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저도 아이폰을 두 대를 사용하고 있지만 아이폰을 쓰던 사람들이 다른 전화로 사실 옮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아이폰 이외에 그러면 무슨 전화기를 쓸래? 라고 물어봤을 때 삼성의 갤럭시, 좀 저가폰의 뭐 중국의 하웨이 전화기들을 보면 사실 아이폰에는 못 미치거든요. 뭐 갤럭시하고의 비교는 좀 낮은 문제로 합시다. 안드로이드 폰이니까. 근데 애플의 아이폰을 대체할 만한 전화기가 사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쉬워하면서도 한번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은 계속 아이폰을 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두 번째, 지금 시장에서는 아이폰 12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데 저는 이 기사에 대해서 한번 정말일까? 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를 달아봅니다. 항상 애플은 새로운 아이폰이 출시했을 때 고도의 마케팅 전략을 쓰죠. 처음에는 판매량을 줄여가지고 팔란티어처럼 락업이라는 걸 시키죠. 사람들이 길게 그다음에 프리오더 가게 하고 하는데 30%를 늘린다? 아니 아이폰은 지금도 여전히 매장 가면 살수 있는데 왜 늘려야 될까? 아이폰 12가 판매를 호조를 보인다고? 근데 미국 현지에서는 글쎄요. 예전 지난 2년 3년 전부터 올해까지를 3년을 비교해 본다면 저는 올해만큼 아이폰 12가 조용한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저희가 아이폰 판매하는 회사잖아요, 본사가. 근데 역대 최악입니다. 굉장히 슬로우해요. 다만 2년 주기로 전화기를 바꾼다는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그 덕에 의해서 아이폰 12를 선택하는 게 맞지. 아이폰 12가 보여주는 5G, 근데 문제는 뭐 버라이즌을 비롯해서 통신사들이 제대로 된 5G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뭐 한국에서도 일찍 5G 폰 했다가 실망한 글들 정말 많잖아요. 5G의 서비스는 전화기만 잘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쵸. 통신사의 5G 지원이 확실히 될때 효과를 낼수 있는 거거든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폰 4S 시절에 버라이저는 여전히 3G였고요. AT&T는 4G였습니다. 근데 그 4G보다 버라이저의 아이폰 3G가 훨씬 더 빨랐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뭐야? 가짜 아니야? 근데 느린 4G라는 그런 호평이 있었죠. 당시 AT&T 이야기인데 결코 아이폰 12의 판매 물건이 없어서 못산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는 곰곰이 따져보면 어찌됐든 판매량을 늘린다고 하는 거는 뭐, 좀더 원활하게 팔수 있는 어떤 루트를 마련했다고 하는 걸볼수 있는데, 저는 어떤 느낌을 딱 개인적으로 받았냐면, 대박의 할인 세일. 이제 다 팔아치우겠다. 라고 하는 것으로밖에는 솔직히
느껴지지가 않았거든요. 자, 요까지가 일단 좀 핵심은 뭐냐? 핵심은 지켜봐야 된답니다. 죄송합니다. 핵심은 애플의 주식은 지켜봐야 된답니다. 오늘 아침에 이런 기사 하나 가지고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수상한 데가 참 많이 있어요. 수상한 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혼자서 가기에는 이미 FANG 주식들이 한데 묶여져 있는 동조화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오늘 4.6% 지금 장 끝나기 30분 전에 모습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저는 쉽게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지금 이 차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주봉 차트거든요. 애플의 주봉 차트입니다. 박스권에 갇히기 시작한 때가 언제였냐면요. 올해 들어서 8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뭐 올해 상반기부터 여름까지는 어찌됐든 코로나 특수에 대한 반동작용이었으니까 올랐다고 쳐도 8월부터 시작한 애플의 조정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4% 올랐다고 하더라도 8월의 최고점이었던 137불 98에는 턱없이 모자르고요. 애플이 오늘 올해 액면분할 했지 않습니까? 스플릿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드디어 스플릿 하기 때문에 100불대로 내려간 애플 주식 정말 개인들이 많이 사겠다. 그래서 애플 주식 산 사람도 정말 많아요. 정말 많지만 그때 이후로 무려 90, 11, 12, 4개월 동안 이렇게 깊은 조정 장세를 보이면서 정말 몸에 애플 주식 사가지고 몸에 살이 나오신 분들 많이 있거든요. 전반적인 이 주식 시장이 이렇게 횡보세를 보였다고 한다면 버티겠지만, 아니, 애플이 횡보하고 있을 때 테슬라 날아가고, 애플이 횡보하고 있을 때 팔란티어 날아간다면 상대적으로 느끼는 박탈감은 굉장히 크거든요. 마지막으로 오늘, 그쵸. 오늘 데일리 차트인데요. 이 모습을 보면, 지금 애플의 모습이거든요, 지금. 이게.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우리 배웠죠? 갭상승을 하고, 갭상승으로 시작이 되고, 양대 양봉이고, 윗꼬리도 별로 없고, 거래량도 뒷받침되면 어떻게 된다? 간다. 그러면 이제 내일까지 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이 갭상승한 게 애플한테는 오히려 독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갭상승의 갭은 또 언젠가는 메꾸게 돼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저 기사가 갭상승을 할 만한 애플의 기사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판매량을 늘려가지고 더 많이 팔아서 수입이 되겠지만, 애플은 더 이상 아이폰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애플은 아이폰 판매에서 돈 버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 황금알을 낳는 이래. 황금알을 낳는 클라우드 시장을 아마존한테 완전히 뺏겨버렸잖아요. 아마존은 언리밋이거든요, 무제한. 애플은 지금 리밋이 걸려 있잖아요. 그리고 iOS 업데이트를 통해서 속도가 느려지고 배터리 문제가 발생하는 것, 조금만 더 해도 아이클라우드 돈 주고 살아라고 하는 그런 잔머리수에 사실 많은 애플 유저들이 실망한 그러한 게 현재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애플 주식을 갖고 있다가 팔았던 분들도 있고, 또, 장점은 있죠. 애플은 유일하게 자사주, 유일하는 곳은 아니지만 주식이 많이 떨어지면 자사주를 매입해서 애플 주주들이 손실이 없도록 방어하는 참으로 기특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물론 그거는 정말 애플이 좋은 장점이죠. 애플이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술적 차트에서 보여주고 있는 박스권에 갇힌 애플의 모습. 그리고 정말 애플이 날아가기 위해서는 테슬라와 같은 획기적인 모습, 스티븐 잡스가 살아있을 때 보여줬던 리노베이션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해야지만 저는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오늘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폰 판매 몇대 늘렸다고 저렇게 보여준다고 하는 거는 이건 아무리 봐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가 없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만약에 스티븐 잡스가 하늘나라에서 오늘 애플의 모습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스티븐 잡스는 본인의 치장암 때문에 말기암을 선고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와중에도 자기 병실에 있는 그 의료기기들의 못생긴 모습을 보고, 이거를 이렇게 못생기게 만드나라고 얘기했다고 할 정도로 정말 하나밖에 모르는 장인 정신이었는데. 결론입니다. 애플 주식을 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 박스권, 최소한 지난 8월 달에 보여줬던
저 전고점을 뚫는 모습을 확인하시고 들어가는 게 좋고요. 좋고요. 그리고 섣불리 하락을 예언하기도 좀 그렇고요. 일단 진정한 애플이 어떠한 모습으로 앞으로 시장에서 선보일지에 대한 것을 확인하면서 들어가시는 게 가장 안정적인 애플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깊은 조정을 받아서 애플이 깊은 조정을 받아서 쭉 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안전 투자로 뭐 배당금 받는다는 생각으로 집어넣었으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지금의 모습은 급등하고 난 다음에 횡보, 그 다음에 다시 가기에는 너무 조정의 시간도 짧았고요. 모멘텀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처음이자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준비했던 애플에 대한 저희의 분석이 씁쓸한 결론을 내리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우리는 냉정한 마음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미국 주식시장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임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고요. 격려의 댓글, 주무실 때 모두 재생, 청와대 청원 게시판 쫙, 베버리스에서 하시는 제나리님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미즈놀은 여러분의 성공을 후원합니다. 미즈놀과 함께할 때 여러분은 진정 행복한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화이팅!